어제 여유롭던 바닷가 풍경과는 또 다른 분지함으로 타마타브의 아침이 밝았다. 뽀시뽀시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애용되는 교통수단으로 비포장 도로가 많은 소도시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야, 이 동네 아침도야. 한 8시가 아직 안 됐거든, 지금. 아, 역시 아침 7시 한 반쯤 맞죠, 형님?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러시아워 타임이니까 이렇게 출퇴근길, 그 등교길이고 이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형님 맞죠? 이 시간대는 항상 그리고 사람들이 학생들, 보니까 학생이고 어른이고 다 상관없이 이번에 주민 사람들 다 그냥 뿌시뿌시 집여도 봐라. 인력과 밑에 관두. 뿌시뿌시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인력거네, 말 그대로. 뿌시뿌시. 아, 이분 발받침 될까? 두 명을 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그러게요. 저 선생님, 저 두 명 타도 됩니까? 두 명?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 성인이 돼서 자기 모교 가서 시소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갑시다. 선생님, 그러면 예. 야, 저기는 야 여섯 명이 남았다, 한 명이. 아, 너 위코 위로 올라 가시면 됩니다. 아. 야, 근데 뿌시뿌시 진짜 많다. 그러니까. 이 동네 택시인가 봐요. 근데 인력거 사람만 타는 게 진도시다가 가네. 아, 색다르네. 승차감도 좋아. 와, 진짜 빠르다, 이제. 아니, 조금만 달렸을 뿐인데 시속 한 60km 체감 속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니, 빨라서 좋긴 한데 이 앞에 이분 걱정되는데. 오늘 우리만 태우고 일을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아유. 뿌시뿌시는 예전엔 앞에서 끄는 사람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2인 1조로 운행됐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좀 세게 밀어보라는 의미로 뿌시뿌시를 많이 외치던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뿌시뿌시를 이제 만드는 데가 있다. 한마디로 공장인 거지. 이제 뿌시뿌시 만드는 공장. 어디다가 하니? 아, 어디? 딱 봐도 이거 뿌시뿌시 공장이네. 할로. 할로. 아, 뭔데, 이게 전부 다 뿌시뿌시네, 형님. 뿌시뿌시 공장이자, 여기가 뿌시뿌시. 아, 뭔가 새 차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뿌시뿌시. 아, 이게 거의 다 완성 단계 뿌시뿌시인가 보네. 야, 이 밑에 이게. 아, 이게. 나름 트렁크네. 이런 게 있었네. 아, 몰랐네. 아, 타면서 몰랐네. 그러게, 너. 옷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러는 거 봐. 뿌시뿌시를 몰려면 이게 꼭 필요하죠. 아, 우리나라 택시 치면 택시 그 앞에 넘버 차 넘버 그거 아니 그거 차 넘버가 아니라 붙이잖아 허가. 아, 자동차 등록증. 아니 택시 조합에서 나오는 그 증을 여기 붙여놓고 자기 사진 붙여놓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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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알았어 문제 알았어. 뭐를 쓰고 그거라고. 뭐를 쓰고 했지 형님. 우리 차 넘버가 차 넘버 여기 있네. 79-2392 형님 그게 아니고 이거 만드는 사람 이거 이름 아닙니까 혹시? 한참을 티격태격하던 문제의 답은 바로 운행 허가증. 저기 뭐냐? 뿌시뿌시 운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 운행 허가증. 운행 허가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걸 리자. 이거는 무슨 뜻이 선생님 성함입니까? 리자. 리자. 뭐 이해 허피했다고 보셨다. 아, 이게 차 이름이야. 아, 예, 이제. 근데 어머님 이제 이 아가 이름까지 붙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출고되면 출고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이 리자는 얼마 정도? 리자 이 양이 얼마에 팔려드릴까? 얘는 얼마 정도예요, 어머니? 아, 미든띠? 미든베? 아, 250,000,000 아리아리? 25만 아리아리. 25만 아리아리, 그 얼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3만 원? 와. 어허! 마다가스카르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살라마, 안녕하십니까? 모든 부품들이 조립되는 이 작업장이 바로 공장의 심장부. 자동차 공장으로 치자면 기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뿌시뿌시를 만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변한 이 띠안 밀들었다 이거. 아, 그냥 죽이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 아, 지금 이 부분. 아무래도 이 부분에 승차감이나 모든 걸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막는 지붕을 올리기 전 각목을 이용해 뿌시뿌시의 형태를 잡는 과정. 차체 조립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천막 이게 그늘막. 일단 페인트 위에 페인트 일단 이게 오픈까지 붙여 놓고 완전히 페인트 일단 도색 과정이야, 도색 과정. 요런 도색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한 요 만 초등학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잘 들어가네.
역시 모든 차는 바퀴가 제일 중요해. 꽃게치를 마치고 운행 허가증까지 달았으니 이제는 달릴 일만 남았다. 아, 출근. 야, 이제 공장에서 빠진다고 첫 차. 진짜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이게. 방금 아까 전에 이거 리자도 없었는데 리자까지 딱. 야,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제 리자는. 야, 이 프레임이. 야, 안정감 있다. 이제 막 완성된 뿌시뿌시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대영이와 근수가 첫 손님을 초청했다. 돈 많이 벌더라 리자야. 제 리자가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아, 쌤. 아, 이제 쌤 차감 좋습니다 이거. 오, 진짜 이거다. 진짜 좋은데. 자, 그 첫 개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영아 고사에 원래 지낼 때 우리가 트렁크 뒤쪽이나 이렇게 본넷 앞쪽에 제가 신차는 많이 봤다. 시대 때문에 이거 앞쪽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 사고가 없거든. 리자와 함께. 아, 사고가 없어. 야, 박수 칩시다. 돈 많이 벌도록. 리자와 함께 부장님 쇼승. 대부분의 뿌시뿌시 기사들은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체력적인 한계로 카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교통혼잡의 요인이란 눈총까지 받고 있지만 뿌시뿌시를 모는 기사들에겐 소중한 일거리이자 서민들의 고마운 이동수단임은 분명하다.